남양주시 화도 마석에서 청량리역까지 10분, 용산역까지 15분, 여의도역까지 21분 소요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B는 136기 디조 지역브리핑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 화도읍에서 정원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박희수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다섯 곳을 신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란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의 확대 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기구입니다. 3기 신도시의 특징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도시인 스마트시티,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전략 도시, 디자인을 강조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기존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연접한 입지를 선정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자족 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눈여겨볼 곳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왕숙지구입니다. 지금부터 왕숙지구의 위치 및 규모, 그리고 개발 목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경기도 동북부 남양주시에 있는 곳으로 경제중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GTX-B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첨단 산단 창업지원센터를 자족 업무 용지를 복합 개발하고 왕숙천과 녹지축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형 주택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자족 업무 용지와 주택단지는 SBRT 등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수단을 통해 연계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진접읍 진건읍, 태견읍 양정동, 이폐동 일원으로 면적은 1268만 제곱미터로 인구수는 약 15만 8천 명, 주택수는 6만 8천 호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왕숙 1지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숙 1지구는 경기도 진접읍,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태교원 일원으로 북쪽으로는 공공택지 개발 지구인 진접지구, 진접 2지구, 서쪽으로는 별내 신도시, 남쪽으로는 다산 신도시 등 남양주 대표 신도시 및 택지 개발 지구와 접해 있습니다. 왕숙 1지구는 개발할 수 없는 그린벨트 구역으로 전통적 농업지역이며 비닐하우스 및 작은 아파트 단지와 주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대다수 주민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면적은 여의도의 3.2배 규모입니다. 왕숙 2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 2지구는 남양주 제2청사에서 3km에 위치하며 다산 신도시 및 양정역사권 등에 인접한 지구로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조성합니다. 왕숙 2지구도 왕숙 1지구와 같은 그린벨트 구역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부간선도로,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강변북로도로와 광역도로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진입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0.8배 규모입니다. 남양주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도시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 파편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도농뉴타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덕서뉴타운과 왕수 1, 2 신도시와 시가지를 연결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다산신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약 475만 제곱미터 면적의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원래 진검보금자리지구와 지금보금자리지구라는 이름으로 조성되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정책적으로 사라지게 되자 사업을 추진하던 두 개 지구를 통합해서 다산신도시라는 이름이 됐고 인구 8만 6천 명으로 세대수로는 3만 2천 가구로 조성되었습니다. 양정역세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은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경기 동북부 미래 산업에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직주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세대수로는 1만 2천 세대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농뉴타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중 옛 지금동 도농동에 속했던 지역으로 강북 및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과 인접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가지가 낙후되어 재개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내 신도시는 남양주시 계획도시로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 및 택지 공급의 목적을 두고 실시한 사업으로 구 별내면 일부 지역이 별내동으로 분리하였고 구리시와 서울 노원구가 인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소 뉴타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와부 덕소리와 도곡리 일대에 개발되는 덕소 뉴타운 사업 면적은 약 20만 평 부지에 덕소 8개 구역과 도곡 2개 구역 총 10개 구역으로 개발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구역 전체에 약 8,500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하남 및 서울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화도읍입니다. 저랑 화도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네. 화도읍은 남양주시 동부에 위치한 전국 인구 2위 읍이며 인구 11만 4천 명으로 과천시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 또한 넓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 인구와 면적을 비교하면 15.7%의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화도읍의 포인트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신설 및 여러 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도농복합시로 농어촌 특별전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화도읍은 남양주시 호평 백봉지구에 유치한 혁신형 공공병원과도 연접해 있어 공공병원이 건립되면 의료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은 수도권 동북부의 중요한 교통거점으로 다양한 도로 개선 및 확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로는 잠실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오남으로 연결하는
8호선 별내역과 계하에서 시작하여 강남 요지 등을 거쳐 가칭 남양주역에서 환승하는 9호선을 이용하면 마석까지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서울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남양주시 화도 마석에서 청량리역까지 10분, 용산역까지 15분, 여의도역까지 21분 소요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B는 모든 정차역이 일반 전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마석까지 서울 진입이 편리하여 출퇴근 및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춘천까지 추가 연결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가평 남이섬과 춘천 중도로 나들이만 가지 마시고 마석역에서 내려 변화되고 있을 화도읍을 보지 않고 가시렵니까? 다음으로는 도로계획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 서, 남, 북을 아우르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내 주요 도로와의 연결과 교통망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 구간이 연결되어 포천 및 양평으로 차량 이동성이 편리하며 서울에서 강원도 양양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의 요충지 역할을 합니다. 제2경춘국도는 경춘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정체 및 혼잡을, 화도 수동간 도로는 제2순환 고속도로와 화도 IC를 만나는 곳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B는 수도권 내 교통망을 연결하며 제2순환 고속도로는 수도권 외곽을 보완하는 교통중심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화도읍입니다. 이러한 호재가 있는 곳을 외면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개별성, 부증성의 특성으로 가격차가 판이합니다. 남양주시의 대장주인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현재 평당 실거래가 및 평균 매매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평당 실거래 가격은 3,270만 원이며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 원입니다. 남양주시의 화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도읍은 별내 신도시인 별내동과 같은 읍이지만 인구가 적은 와부, 태교읍과 비교해도 낮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아파트의 현재 평당 실거래가와 평균 매매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평당 실거래 가격은 1,895만 원이며 평균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다산 신도시와 비교하면 평당 가격은 약 1,560만 원,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원의 가격차가 벌어집니다. 화도 부동산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느끼시는 게 없으시나요? 있습니다. 마성 역세권 및 주변 개발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성역 부근에 완판된 신축 주상복합인 빌리브 센터의 250세대가 2025년 10월에, 또한 마성역 극동 스타클래스 더 포스트 138세대가 2026년 1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석 역세권 내 사업 승인 완료된 마석 3지구 1블록 996세대와 역세권은 아니지만 하도 IC와 연접한 창현지구에 1340세대가 착공 준비 중이며 화도 차단이 조성 중인 420세대가 개발 예정 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승인받은 월산지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생태주거단지로 조성되는 월산지구는 화도 IC와 달매 IC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월산 2지구 787세대를 필두로 월산 5지구 563세대, 월산 12지구 3233세대로 월산지구에만
4,583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5,311세대가 입주할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화도읍에는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 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승인 지구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도읍뿐만 아니라 연접한 수동면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토지 및 다양한 부동산도 있습니다. 북한강과 천마산 및 송나산에 둘러싸인 화도읍 지역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며 혁신형 공공병원이 건립되면 어린 자녀는 물론 나이 드신 부모님의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곳으로 교통 또한 편리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와 GTX-B가 연결되는 화도가 가슴속에 팍 와닿지 않으시나요? 네. 눈과 가슴이 빨리 달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화도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손짓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역 브리핑 마치겠습니다.